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데스티네이션.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저녁 때 물 좀 주려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야, 완전히 수국 밭을 이뤘네요. 제가 소원한 대로 수국. 이게 수국 모주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삽목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거의 30개가 삽목이 돼 있네요. 이 삽목은 제가 여름부터 계속 했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해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여름에 한 거는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 그루씩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국 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수국이 하나당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네, 내년에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요거는 모주 칠변화 란타나인데요. 1년 내내 꽃을 피고지고 하더니 또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꽃을 또 보여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름에 조금 요만큼 이제 삽목을 해놨는데 벌써 삽목을 해놓은 곳에서 벌써 이제 꽃도 피려고 이렇게 꽃 봉우리가 맺혔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여름에 삽목해 놓은 거 말고 가을에 한번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꽃이 지고 난 후에 삽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꽃을 계속 피고지고 해가지고 질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꽃이 피고 지는 그런 네 그런 라인을 따라서 몇 개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삽목해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물만 주면 삽목을 해놓고 물만 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커다란 뭐 이렇게 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계속 물만 줬거든요. 이제 뭐 중간에 제가 다른데 비료 주면서 유기질 비료 조금 주기는 했는데 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제가 뽑아보진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벌써 꽃봉오리가 생긴 거 보면은 예, 뿌리도 내렸을 듯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흙은 요거는 이제 꽃이 피고 흙이 남아 돌아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삽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꽃이 거의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라내고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요 꽃이 활짝 폈었잖아요. 요거 예, 요거 꽃이 지는 거 일단 이렇게 이제 다 잘라내 주고요. 꽃이 피고 이제 진 거거든요. 가지를 잘라서 여기 밑에는 쭉 훑어줍니다. 훑어주고 네. 심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꽃 봉오리가 없는 가지를 잘라서 네, 삽목을 해줍니다. 여기 꽃 봉오리가 없는 가지거든요. 이거 몇 개 있어요. 이런 거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요. 가지치기 하면서 요거 이제 하나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잎 잘라내주고 심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심어줘요. 심어주고 그냥 이게 나무가 이렇게 좀 단단해가지고 그냥 꽂아도 꽂아지거든요. 이런 거 좀 가지치기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옆에서 나오는 가지 이것도 가지치기 좀 해주고, 아무리 이렇게 풍성하니까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좀 실한 거 나온 거는 삽목을 해줍니다. 잘라주고요. 이것도 그냥 꽂아줘요. 이렇게 이제 내년에는 수국밭과 네, 이거는 네, 란타나밭도 이루어지겠네요. 이렇게 계속 삽목을 하면 가을까지는 삽목을 해도 괜찮거든요. 네, 이것도 꽃봉오리가 이제 거의 질 무렵이 됐잖아요. 이런 거 이제 잘라주고, 네, 이거 안에서 가지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지 잘라내고, 네, 이렇게 꽂아줘요. 해서 이것도 꽃이 지고 나면 또 한번 해줄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옆에서 나오는 가지 이런 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꽃이 치고 난 거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겉을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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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일단은 웬만큼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웬만큼 삽목도 했는데 또 나중에 네, 또 꽃이 질 무렵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삽목을 해봤고요. 여기다가도 좀 몇 개 더 해봐야 되겠네요. 좀 꽃이 졌을 무렵에 여기다도 좀 요 뒤에다도 좀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네, 옥상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렇게 란타나 삽목 한번 해봤고요. 네, 저 뒤에 보이는 수국들도 삽목이 잘 성공해서 내년에는 예쁜 꽃들을 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삽목에 제가 좀 맛이 들려갔고요. 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장미허브, 애니시다, 또 율마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않아 바다가 하늘이